그때 CJ 공연을 할 때 아, 본 공연만 올려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공리에 공연을 마쳤는데 이렇게 서울연극제 공식 선정작까지 되어서 훌륭한 다른 작품들과 함께 10개의 작품에 이렇게 리스트업 된 것에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마치 선물 받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이라는 공연장이 주는 그런 가능성을 제가 100분 활용하여 그 어떤 블랙박스 시어터의 공연보다도 기가 막힌 공연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비된 한 면만 보여주는 공연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훔쳐볼 수도 있고 정면을 마주할 수도 있고 옆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먼 발치에서 지켜볼 수도 있는 그 모든 경험을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연출이 펼쳐놓은 세상을 주입식으로 받아들이는 공연이 아니라 그 관계들이 우리가 실제로 사회에서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듯이 그 관계들이 무대 위에 그대로 올려져서 각자 그 관계들을 다르게 경험하고 가는 그런 무대를 만들고 싶어서 이런 무대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관객석에 오른쪽 왼쪽으로 배우가 나눠서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배우의 시선을 뺏어가야 되는 거죠, 본인에게. 그래서 배우분들이 이제 연습하는 동안은 자유로우니까요. 이것저것 시도해볼 수 있으니까 그 씬에서 본인의 캐릭터를 유지하는 선 안에서 어떻게 하면 관객의 의자를, 저희 회전 의자거든요. 관객의 의자를 본인 방향으로 돌리게 할지를 마치 경쟁하듯이 연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정말 피 튀기는 그런 연기의 경쟁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보통은 텍스트를 먼저 보면서 무대를 구상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저는 이런 무대를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는 이런 무대 안의 관계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텍스트가 어디 있을까? 제가 써야 하는 걸까? 이렇게 엄청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저랑 항상 같이 작업하는 드라마터그인 이단비님이 이제 외국에서 이 텍스트를 보고 너가 매일 고민하는 그 관계성에 대한 부분이랑 잘 맞을 것 같아. 한번 읽어봐. 하고 저에게 대본을 줬는데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네. 그 대본을 읽는 내내 그 제가 머릿속에 구상한 그 큐브 그리고 그 광활하게 펼쳐진 X축, Z축, Y축의 그런 세계관이랑 이 텍스트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런 구성이 그냥 처음 대본을 읽는 첫 순간에 지금 거의 공연을 보고 계시는 그 장면들이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텍스트가 이 무대로 다 해결이 되면서 아 진짜 이거는 평생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 홀로 혼자다 라는 대사고요. 그 대사는 제가 이 희곡을 만나기 전부터 그 이 무대를 구상하는 첫 순간에부터 생각한 어차피 사람은 두 발로 이 지구상에 몸뚱아리를 붙이고 있는 언론, 혼자이다. 하나의 존재이다. 그 지점이랑 잘 맞아떨어지는 대사인 것 같아서 제일 좋아하는 대사입니다. 저는 집에 사는 몬스터를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형식 연구에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큐브 무대입니다. 큐브 무대라서 그림으로 떠올리신다면 마치 체스판 위에 마치 체스의 말들이 이렇게 툭툭 놓여져 있듯이 흰색은 무대고 까만색은 관객석 이런 식으로 상상하시면 좀 상상이 쉬우신데요. 그 체스판 무대 혹은 큐브 무대 요 부분을 저만의 어떤 공연 양식으로 계속 개발시켜서 지금 현재는 20칸인데 100칸까지 한번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관객 여러분, 저와 그리고 4명의 배우들에게 이 공연은 인생작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인생작 같은 공연이 이번에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연은 꼭 영상으로 남아야 합니다. 공연은 사진으로 남기에는 그의 본질을 담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시 공연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요. 네, 그런 노력을 해주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너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인생작으로 남고 싶은 이 작품을 평생 동안 소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